안녕하세요, 김우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7일 절기상 대설입니다. 네. 눈이 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네. 아침에 영하 한 10도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추운 날 마음만이라도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금요특강 시간에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꿈을 갖고 희망찬 삶을 살고 계신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좀 따뜻한 시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추워 보이는데요. 오늘 얼마나 추워진 건가요? 네, 보이시나요? 잠시 서 있었는데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날씨를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도 견디기 힘든데요. 지금 서울은 초속 4m의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 옷차림만 봐도 굉장히 춥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따뜻한 옷차림으로 중무장하셔야 합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이 영하 8.7도, 충북 제천 영하 7.2도, 강원도 화천은 영하 18.3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5도에서 많게는 15도 정도 낮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추위에 함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7cm, 전북 서해안 많은 곳은 10c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남 내륙엔 1에서 5cm, 충북과 제주엔 1c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는 물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해상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도 무척 춥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전주 영하 1도, 대구 1도 등 중부지역은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주말엔 매서운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이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듦과 동시에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파가 몰려올 땐 수도관이나 계량기에 동파 사고가 잇따르죠. 외출을 하실 때는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질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열어줍니다. 또 계량기 내부에 헌옷이나 보온재를 덮어주는 것도 동파 사고의 예방법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척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뭐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네. 월동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방금 전에 김혜연 기상캐스터도 얘기했지만 네. 외출할 때는 뭐 물을 좀 틀어놓는다든지 이러든지 월동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인 월동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장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김장을 하면서 네. 정도 쌓고 또 마음도 나누는데요. 이 김장 문화에 담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겨울을 나기 위한 한국인들의 첫 번째 월동 준비 바로 김장.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김장철에 조금은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국회의사다. 이웃간의 정은 물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김장 행사 현장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30일 국회의사당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우리 김장할 때 배추 다음으로 중요한 재료가 바로
돼지고기 한돈입니다. 딴 건 김장김치와 함께 우리 돼지 한돈으로 만든 수육을 드시면서 올겨울도 맛있게 준비하시고 육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소의 이웃에게 전달됐는데요. 준비된 절임 배추만 3,300kg, 양념 속만 1,8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죠? 김장 문화에 담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행사. 그래서인지 봉사자들의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김동아 리포터가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하나씩 올려서 이쪽에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넘어가면서 이쪽에 묻어있잖아, 안 묻었잖아. 다시 한번 묻히면서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생애 첫 김장에 도전하는 김동아 리포터. 완성된 김장김치. 네, 어머니 이제 제가 드릴게요. 네. 갑니다. 어떠세요? 이웃을 위한 정을 듬뿍 담은 김치 맛없을 리 없겠죠? 추위를 이겨내며 김장을 담그는 봉사자들.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김장 나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람찬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을 해가지고 허리는 아프지만 내가 느끼는 성취감이 좋아서 봉사할 때마다 너무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참여자들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나누는 기쁨. 쌓이는 김장김치의 보람도 함께 쌓여갑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픈데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간 곳에는 김장날의 별미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수육이 있었는데요. 어머 정말 맛있겠죠? 돼지고기 한 점에 김치를 얹어서 우리 돼지고기만한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늘은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김장날 빼놓을 수 없는 초간단 한방수육 레시피. 안녕하세요. 요리를 도와줄 양양자 요리연구가를 찾았는데요. 오늘 맛있고 간단한 한방수육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한방수육 하면은 여러 가지 약재들을 이것저것 넣어야만이 한방수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한방수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으로 한방수육을 만든다고요? 우선 냄비에 물 2리터와 쌍화탕 2병을 넣고 끓이다 삼겹살과 소금, 설탕을 넣어줍니다. 이대로 40분간 삶아주면 끝!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핏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잘 익은 거랍니다. 수육할 때 어떤 부위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데 추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쫄깃쫄깃한 것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앞다리살이나 목살 정도 부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삼겹살 부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완성된 수육은 두툼하게 썰어 김장김치와 함께 담아 올리면 절로 침이 고이네요. 김장날 빠질 수 없는 수육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우리 돼지로 이 맛있는 배추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남은 배추를 만드는 배추만두. 돼지고기와 으깬 두부, 쪽파, 홍고추 등을 썰어 가진 양념 넣어 만두소를 만들어 살짝 데친 배추잎에 만두소를 넣고 말아줍니다. 미리 올려둔 찜기에 가지런히 넣고 15분간 짜주면 끝! 어우 참 쉽죠? 돼지고기 육즙이 줄줄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더 맛있는 배추만두 완성! 김장 후 남은 배추의 변신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김장이 기다려지는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김장 밥상 완성입니다. 네, 드디어 한방수육과 배추만두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정말 푸짐해 보이는 한상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 담근 김장김치에 한방수육을 올려 한입 가득 먹으면 어후, 그 맛 빨리 알려주세요. 배추와 부드러운 고기가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맛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국산 돼지고기는 영양까지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산 돼지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과 면역체 형성, 또 노화 방지를 위한 호르몬의 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탄수화물 대사의 보조인자로 사용되고 지금처럼 추워지는 계절에 성장기에서 노년층까지 피로 회수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까지 듬뿍 담긴 국산 돼지고기와 김장김치 한 점이면 올겨울도 문제 없겠죠? 김장철, 국산 돼지와 함께 맛있는 겨울 보내세요. 네, 아우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도네요. 네. 자, 이제 연말 그리고 올해도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이맘때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수많은 모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연말 모임 하면 술자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연말을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에는 각종 연말 모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연말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신나게 술을 마시다 보면 다음날 찾아오는 건 바로 숙취. 아, 머리야. 연말 되면 회식 자리가 많아지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다 나가다 보니까 또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요새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숙취로 고생한 사람이 무려 65%나 된다는데 숙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여 두통, 속쓰림 등의 숙취 증상을 유발합니다. 잦은 음주로 몸에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제때 숙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우리 몸의 간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술 마신 다음 날은 꼭 해장을 한다는 준현 씨. 오늘 메뉴는 콩나물국인가 봐요. 어저께 좀 많이 술을 먹어가지고요. 맑고 개운한 걸 좀 먹으려고 콩나물국 끓이고 있어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제가 요새 듣기로는 맵고 칼칼한 것보다는 이렇게 콩나물국 같은 맑은 게 좋다고 해서.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건가 싶었는데 때마침 울리는 전화. 여보세요? 오늘 7시 반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약속 많은 연말 집에만 있을 순 없겠죠? 어디 가시나 봐요? 오늘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친구들이랑 한잔 하려고요. 약속 장소로 가기 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준현 씨. 음료수라도 사 먹는 건가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마시는데 그게 대체 뭐죠? 제가 먹어보니까 다음날 숙취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속이 있을 때 항상 챙겨 먹고 그러는 편이에요. 식약처에 따르면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은 간의 기능을 높이고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음식이라는데 대체 뭐기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취 해소를 위해 열심히 연구했다는 고병산 개발자. 계속된 연구 끝에 지금의 숙취 해소제를 만들 수 있었다고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꽃 아닌가요? 이걸로 숙취 해소제를 만들었다고요? 인들레, 그 다음에 인동꽃, 북화 이런 꽃을 중심으로 해서 꽃 종류를 13가지 성분과 각종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꽃이 정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예로부터 칡꽃, 금우나 국화, 민들레 등은 숙취 해소에 효능이 우수한 한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특히 칡꽃은 한약재 명이 갈화로서 동의보감의 대표 숙취 해소 처방의 주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우나와 국화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고 민들레는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효능이 우수합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간 기능 향상과 알데하이드 분해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술 약속을 가기 전에 숙취 해소제를 미리 먹어두면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이거 환제입니다. 환제? 예.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안 주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소화 효소가 이게 들어가 있고 액상은 우리 기운을 내리고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이건 소화 효소하고 그다음에 간에 좋은 그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괴로운 숙취는 이제 그만.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자, 매주 금요일 각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가수? 아... 방송인? 네, 아무튼 예. 가수 겸 방송인 조용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구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저 강을 막을 수 있나요? 아마 수는 없는데 사랑을 해봐요. 외로운 가슴에 천둥처럼 쿵쿵 뛰는 사랑을 당신은 꽃잔이 나는 사랑벌 사랑벌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나 아 인생살이 구름 같은 걸 잔주름만 깊어가는 아마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조영구 씨. 아, 네. 이거 뭐 나오자마자 노래로 아주 그냥 아침을 들썩들썩이셨습니다.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조용구입니다. 네. 요즘 뭐 사랑벌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용구인데 요즘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 사실 제 어렸을 때 그 꿈을 요즘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네, 가수로서 네.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가수하면서 너무 지금 제 아내랑 사이가 좋아요. 왜냐면 새벽에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가니까 아주 사이가 좋아요.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또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남편이 또 존경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3살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40대 초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젊어지고 행복해지고 막 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요즘에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막 술 먹고 뭐 사는 게 재미없다 그러는데 저는 가수로서 그 꿈을 계속 도전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용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용구처럼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사실 원래 바쁜 분인데 네. 요즘에는 노래하느라고 네네.
두 배로 더 바빠지셨다면서요? 일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목도 좀 쉬셨어요. 예, 왜냐면 이제 MC만큼은 잘 볼 수 있는데 노래 부를 때는 이상하게 겁이 나고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네. 올라가면 맨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요 무대를 출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요 무대는 그 시간대 시청률이 높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 네. 게시판에 글이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네. 보통 두 개, 세 개. 네. 제가 출연하는데 한 150개가 넘게 글이 올라왔어. 와. 응원의 글이 쪼다. 어, 응원의 글. 딱 봤더니, 어, 조영구가 가요 무대 출연하다니 드디어 가요 무대가 없어지려는 것 같다. 뭐 이런 글. 조영구가 가수면 나도 가수다. 야, 제작진 각성해라. 네가 무슨 가수냐. 얼마나 많은 욕들이 올라왔는지. 칭찬보다는 사실 많이 이렇게 욕도 먹고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서 작곡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연습하잖아. 예, 연습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니, 실제로 조영구 씨랑 예. 예전에 한번 네.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어. 야, 한 100만 번을 연습하더라고. 운동하는 내내. 네, 나랑 대화를 안 하고 네. 노래 연습만 해요. 네. 노래 연습 한 100만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형 진짜 열심히 한다. 저는 김현우 씨가 골프를 나가게 되면 네. 다른 분들 카트를 타는데 저는 무조건 걸어가면서 노래를 하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네. 조영구랑 이제 못하겠다고 막 환청이 들린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네. 또 가수로서 인정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도 뭐 성공하셨지만 계속해서 뭔가에 도전하는 그 모습 보기 좋은데 오늘 네. 그래도 주제가 네. 위기 속에도 꿈이 있다면 희망도 있다라고 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준다고 하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아주 기분 좋게 조영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청해 듣죠. 네. 자 위기 속에도 꿈이 있다면 희망도 있다. 사실 저는 꿈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 다 모든 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또 잘못 써주는 바람에 있는 재산을 다 날리면서 아버지가 술만 드셨어요. 술만 일은 안 하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면 꼭 집에 오면 막 밥상도 없기도 하시고 어머니를 막 이렇게 좀 막 손찌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술만 드시고 오면은 밖에서 우리가 아들 사형제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주무시니까 빨리 들어와라면 그때 들어와서 자고 그때 아버지께서 많이 속상했으니까 술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달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집에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돈 가지고 우리 이제 아들 사형제가 먹고 살 정도였어요. 아버지 술값 대고 근데 이제 학교 가기가 죽을 만큼 싫었어요. 왜냐하면 육성애비라는 걸 못 내니까 학교 가면 우리 때는 육성애비를 우리가 직접 가져갔거든요. 못 내면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싫었던 과목이 미술 시간. 왜냐하면 스케치북을 사갈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걸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선생님이 너는 준비물 안 해놨다고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피해를 주는 학생. 난 학교에 도움이 안 되고 학교에 늘 나는 피해만 주는 학생. 그래서 학교 가기가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울면서 너까지 왜 그랬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 진짜 이름이 연구래서인지 몰라도 바보처럼 늘 땅만 보고 다니고 친구들 때리면 막 그랬어요. 나는 학교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돈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좀 돈 좀 많이 줘서 우리 아버지가 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TV를 봤는데 어느 날 조용필 씨가 노래를 막 부르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가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어떤 형님께서 가수한다고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형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목에서 피만 나오면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려주셨네요. 그 형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피가 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네. 돈 없고 빽 없고 가진 것 네. 없고 그냥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노래 연습을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나보고 막 혼내는 거예요. 충주에 가면 달청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달청강 다리 밑에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바람이 다리 밑에는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그럼 다리 밑에 그 기둥에 이렇게 숨어서 바람 피해가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매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노래 끝나고 나서 꼭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푸침을 넣는 거예요. 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 피가 나오면 가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 피가 안 나오면 저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람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이 또 피가 안 나와. 네. 이게 한 열흘 정도 되니까 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막 몸에 열이 나고 아픈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어떻게 목에서 피가 나온다니까. 아. 그 어린 나이에 또 가는 거야. 가서 또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피가 안 나와요. 25일 만에 나왔어요? 목에서 피가 나온 거예요. 아. 난 이 피를 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막 너무 울었어요. 어. 근데 이 목이 득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저기 편도선이 잘못돼가지고 성대가 잘못돼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지. 25일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2시 1시 노래했던 25일이 저 조영구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전 몰랐어요. 어. 일단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봄이 되니까 애들이 꾸벅꾸벅 자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야, 왜 이렇게 널 조는 거야? 인마, 누구 노래할 사람 없어? 제가 머리에 손을 싹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 에이, 왜냐 학교에서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아, 에이, 있고. 저놈이 뭐 노래를 하면서 다 막 비웃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고 손 쑥 내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와봐. 선생님들 못 믿어 하셨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학교에서 늘 골칫덩어리처럼 보였으니까. 딱 나와가지고 25일 동안 조용필 씨 노래만 불렀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지. 제가,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딱 불렀더니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친구들도 막 난리가 난 거야. 오. 수업을 부랴부랴 끝내자마자 저를 데리고 교무실로 가는 거야. 네. 선생님, 영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 교무실에서 저보고 노래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딱 불렀더니 막 선생님들이 박수. 난리가 난 거야. 그러더니 네. 국어 선생님이 들어보면 영구 너 나와봐. 노래 한번 해봐. 수학생 너 나와봐. 노래 한번 해봐. 조용필 씨 노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그랬더니 학교에서 제가 인기가 올라가는데 똑같이 육성이별 또 못 내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때렸잖아요. 네. 선생님 불러내도 육성이별을 치면서 돈을 내려는 거야. 아. 또 스케치북을 또 못 가져가잖아. 네. 친구를 쭉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옛날에는 저를 때렸는데 이젠 네. 친구를 때리는 거야. 얘마 너는 새끼 친구 스케치북도 하나 안 사줘? 아. 저를 이뻐해주기 시작한 거야. 반장 선거를 나가서 반장도 됐어요. 와. 학교에서 정말 다니기가 죽을 만큼 싫었던 제가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내내 또 반장을 했어요. 왜? 맨날 앞에서 노래를 하니까 친구들이 반장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청북도에서 하는 노래자랑을 나가서 상을 다 휩쓸었어요. 남한강가요제, 쌍국가요제, 무심청가요제, 온달가요제, 수암봉온천가요제, 뭐 척축가요제 나가면 기본 인기상, 기본 뭐 우수상, 대상, 쌀통, 밥통, 뭐 자전거, 별거 다 타왔어. 다 조용필 노래로만. 조용필 노래. 그것도 노래 한 곡만 하는 거, 똑같은 거. 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찍어서 SNS를 올리지만 그때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한 곡만 부르니까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가수가 되는지 알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뭐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네. 어머니께서는 대학 떨어지니까 고맙다고 나한테. 떨어졌는데 등록금 고맙다고. 굳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것만으로도 연구가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아버지는 계속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큰 형, 둘째 형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연구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공장을 다녀라. 그래서 충주에 있는 비료 공장을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거기를 이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나가야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잖아요. 난 가수가 꿈인데 대학을 가야지 그러면 그냥 동네 가요제 나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 나가서 본선에만 오르면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 보고 재수시켜달라고 했더니 재수 없는 놈에서 막 때리네.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료 공장을 들어가기란 걸 안 들어가고 다짜고짜 친구가 빗자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가야금 공장에서 사람을 하나 뽑는데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8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몰래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금 공장 가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일한 거 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네. 막 또 이제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포천에 있는 돌산에 가서 또 일을 해서 돈 벌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말 부모님 손 하나도 안 벌리고 제가 혼자 일해서 돈 번 돈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충북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무조건 대학가야죠. 강변가야죠. 강변가야죠. 곡을. 거기 무조건 창작곡이에요. 아. 창작곡을 받아 딱 나갔는데 바로 그냥 예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대학가야죠. 나갔는데 또 예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 이건 아닌데. 동네에서 날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이 컸어요.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에. 이거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꿈이 좌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가 학과장님이 저보고 사회를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카니발 사회.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노래만 불렀지. 예. 그래가지고 연습을 막 해가지고 제가 딱 사회를 봤는데 10분 만에 쫓겨났어요. 전부 외워가지고 한 게 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우리 저 학회장님이 아 조용구 씨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하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 싶어서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 녹음기를 사가지고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사회를 잘 보는 사람들 걸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3시간 녹음한 걸 100번, 200번을 들어서 똑같이 외워버렸어요. 아. 똑같이 외워서 거울 앞에서 그걸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를 봤더니 김현우 씨 되더라고요, 그게. 아. 그거 심정 이해하죠? 아이고, 이해하죠. 원래 잘 봤어요, 사회를? 저는 타고나긴 했지만 이해하네. 찬물을 끼얹으시네요. 농담이고요. 네. 네. 처음에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해서 그걸 예. 모방을 하죠. 어. 예. 근데 제가 했던 게 잘한 거죠. 아, 너무 잘했죠. 그렇죠. 예.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죠. 그걸 제가 예. 또 그냥 모방은 창조라는 말이듯이 네. 그 사람이 똑같이 했던 걸 예. 외워서 학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 이름만 바꾸면 돼요. 예. 질문하고 그러는 게. 예. 그러면서 무대를 많이 서다 보니까 경험이 쌓다 보니까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에 있는 행사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어요. 저는 타고난 재주는 없어요. 노력, 노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사회를 보는 걸 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조영구 잠깐 와보라고. 끝나고 갔더니, 야, 영구야. 나 뭐 아나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김병찬 아나운서가 네 선배인 거 아냐? 전 몰랐어요. 김병찬 아나운서는 경영학과였고, 저는 해계학과인데 경영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했더니 병찬이 한번 찾아가 봐.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인연이 여기서 시작이 되네. 그때 김병찬 네. 아나운서가 스포츠 중계에서 홈런 일요일로 네. 아주 잘 나갈 때였죠. 네.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네. KBS에서. 그렇죠, KBS에서. 네. 그 전화번호를 딱 받았는데 찾아갈 용기가 어찌 시골, 저는 시골 촌놈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찬형 스포츠 중계석을 딱 보고 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앤서링 머신이라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삐 하고 나면 거기서 녹음을 남기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김병찬 아나운서에다 대고 전화하게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조용구입니다. 선배님, 저 선배님 같은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그냥 끊는 거예요. 왜냐면 찾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스포츠 중에서 보고 나서 또 남겨. 선배님 오늘 선배님 얼굴 보니까 모나리자처럼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선배님을 위해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 또 그 다음날 또 전화하는 거. 선배님 오늘 얼굴이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이럴 때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행을 떠나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녹음을 남긴 거예요. 그럼 김병찬 아나운서 이제 일 끝나고 딱 와가지고 앤서리 머신 딱 켜면은 왜냐면 제 거를 들어야 다음 사람 걸 듣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도 모르는 놈이 매일 녹음을 남기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그렇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후배가 이렇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그래가지고 23일 만에 이제 병찬을 보니까 저는 모든 게 방송이 다 생방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요일 날 보니까 병찬이 또 나오는 거야. 예. 그걸 또 왜냐면 모니터를 꼭 해야 돼요. 예.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딱 전화를 했어. 예.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삐 했는데 전화를 딱 받아. 내가 없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 조용구입니다. 이제 한 23일 넘으니까 이제 친해. 형님, 저 조용구입니다. 이제 친해졌어. 혼자 친해진 거죠. 혼자. 갑자기 누가 야, 너 도대체 누군데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딱 그러는데 네. 그 정도 됐으면 아예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뇌가 마비가 되고 하얘진 거지. 제가 얼어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전화 확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날 스포츠 중계석을 또 보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받을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했어요. 그렇게 전화기를 들었다가 전화번호 눌렀다가 얼른 끄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그만 듣고 또 꺼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싶다. 그러면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경영대학 학생회장을 이제 나가야 돼. 써요. 왜냐면 학생회장으로서 이 형을 초청 강의를 해야 되겠다. 왜?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 심일하네요, 나는. 꿈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꿈.
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형의 끈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학생회장 후보가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학교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에서 딱 뽑히면서 우리 김병찬 아나운서를 전화했더니 이 형이 제가 죽었는 줄 알았대요. 맨날 전화 오던 친구가 안 오니까 한 23일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오니까 얘가 왜 안 오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대. 제가 전화하니까 야 영구야 너 왜 전화 안 했니?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 너 살아있구나. 아. 예, 그래서 선배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학생회장까지 나가서 선배님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네. 와주겠대요. 아. 처음으로 병찬이 형을 만나면서 그 인연으로 제가 병찬이 형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갈림길에 섰던 게 뭐냐면 저에게 어떤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추천장이 와서 네.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은행원들이 인기 아주 뭐 최고였죠, 최고였거든요. 최고. 근데 김병찬 아나운서께서 네가 정말 방송을 하고 싶으면 1년만 나를 따라다녀라. 아니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병찬형 가방을 들고 따라다녔죠. 그래서 방송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한 게 방송국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있는 거예요. 병찬형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피디들도 불편한 거야 얘가. 얘가 왜 와 있는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영구야 너 뭐 하냐 해서 아니 그냥 왔는데 그랬더니 왜 왔냐 해서 내가 병찬이 형이 그냥 방송국 가서 노를 해서요. 거기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주잖아요. 거기 가면. 그때 PD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방송을 출연시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홈런 일요일에서 병찬이 형이 하는 거에서 깃발 드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뭐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를 가족 오락관에서 뭐 끌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있으니까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니까. 그러면서 제가 각종 방송국 시험을 보고 아나운서 시험 그다음에 개그맨 시험 그리고 또 뭐 정말 MC 시험도 네. 보고 근데 다 봤어요. 네. 그래서 하던 데가지고 막 부산 아나운서 시험 뭐 정말 그 강릉도 가고 그래서 14번을 떨어졌어요. 안 돼가지고 탤런트 시험도 보고 성우 시험도 봤어요. 뭐든 조용구라는 이름 앞에 타이틀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근데 15번 만에 SBS 전문 MC 공채 1기로 2860명이 왔는데 남자 1명 여자 4명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거기에 같이 거기 같이 동기가 그 황수정 씨 있고 네. 그리고 지석진 씨가 네. 원래 남자 한 명 뽑는데 둘이 뽑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석진 씨랑 저랑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사장 면접에서 두 명 다 뽑으라 해가지고 네. 남자 두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 당시 정말 최고의 학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을 이겨냈던 건 뭐냐면 병찬형 따라다니면서 무대도 많이 섰고 시험도 많이 봤고 많은 걸 배웠더니 그 경험 때문에 제가 15번 만에 제가 SBS 전문 MC 공채 1기가 됐는데 김현우 아나운서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에 됐죠. 아, 그래요? 그렇게 쉽게 됐어? 아니, 저는 운이 좋아서 첫 해. 네. 첫 해? 네. 그래요? 한 번에 되셨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방법. 저처럼 그냥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면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용구가 꿈이 없었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떤 공장 다니면서 일했을 텐데 가수라는 꿈이 있었고 계속 가수라는 꿈 때문에 노래를 하다 보니까 MC라는 기회가 와서 MC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런데 딱 들어와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프로가 한밤의 TV 연예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원래 처음에 목표셨군요, 그 프로그램. 예, 그 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찾아갔어요. 네. 한밤의 TV 연예를 찾아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한밤의 TV 연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한밤하고 안 어울려, 오지 마.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 거절을. 아침 방송에서 조영구의 그곳이 알고 싶다. 제가 있는 이것은 채널 A 방송국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채널 A. 뭐 이런 목소리가 터지도록 막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의 TV는 약간 지적이고 이제 그런 방송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음 주 또 찾아갔어요. 부장님 하고 싶은데 했더니 아니요 너 오지마 네 목소리는 여기랑 안 맞아 오지마 오지마 또 찾아갔어요. 야 이건 원래 처음에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계속 거절당. 아니 하고 싶으니까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 오지 말라 그랬다 오지마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작가도 야 조용구 나 문 잠궈 그래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작가들이 이제 간난간나 문을 빼끔 열고 이렇게 보면 내가 머리를 넣고 한밤의 TV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야. 아... 매주 1년을 찾아갔어요. 1년이요? 1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SBS 전문 MC 공채 1기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지? 나 하고 싶은데? 매주 찾아갔어요. 자, 대단하다. 1년을 네. 찾아갔더니 네. 1년 만에 야, 그럼 조영구 한번 너 와봐. 그래서 강수지 씨, 도원경 씨를 처음 인터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강수지 씨한테 저 정말 1년 만에 찾아온 게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인터뷰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방송이 잘 된 거예요. 7분 30초나 나간 거예요. 야. 그래 가지고 이제 고정이 됐겠구나. 뭐 PD들도 축하한다고 조영구 씨 드디어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한 주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찾아갈 용기가 없는 게 너 기회 줬잖아. 그럼 네가 모르겠어? 네가 여기랑 맞는다고 생각해. 그 얘기를 들을까 봐 겁이 나서 못 찾아갔어요. 2주차가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3주째 되니까 너 어디냐? 그래서 얘 지금 어디 행사를 가고 있었거든요. 행사 갑니다 했더니 안 되겠네 해서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다른 후배를 좀 보내고 법원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 사고를 담당하면서 5분 대기주처럼 한밤에서 인정을 받아서 20년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야. 한밤의 리포터 중에 최장수. 예, 예,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예. 저도 같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죠. 이야. 그래서 이제 한밤의 TV연예 하면서 예.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 보다시피 바로 이제 한밤의 TV연예 하면서 전성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네. 광고도 찍고요. 겸임 교수도 나가게 되고 야. 책도 내게 되고 야. 뭐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연예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뭐 이제 생각나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최고의 탑스타만을 만나서 인터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조용구 아니면은 인터뷰 안 하겠다는 이제 뭐 연예인들. 조용구 씨가 내가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스타들이 제 시간 스케줄을 맞춰서 인터뷰할 정도로. 제가 이제 많은 스타들을 만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스타는 박중훈 씨 같은 경우. 왜 기억에 남냐면요. 보통 이제 그 스타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물 뿌린 척하고 뭐 땀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이 맞으면 런닝머신에서 박중훈 형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박중훈 씨,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뭔가 영화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컨셉으로 가는데 자, 형님, 저기 물 좀 뿌리고 하시죠. 그랬더니 영구야, 인터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자, 기다리래요. 30분. 진짜 운동을 해. 뛰는 거예요. 뛰더니 땀이 나니까 야 빨리 들어와 들어와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야 우리가 땀을 흘렸으니까 목욕을 해야 되지 않겠니? 목욕탕에 네. 들어가서 목욕하는 걸 찍자는 거예요 또.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거를 또 찍고 네. 땀 빠이는 거 찍고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술 먹으면서 인터뷰하면서 네. 스타들의 취중진단 속내를 다 드러내는 네. 그런 어떤 인터뷰였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데 그냥 건배하게 되면 그냥 대충 해야 되잖아. 야, 영구야, 카메라 각도가 여기니까 손 여기까지 올려. 여기까지, 여기. 요런 거가 영화 감독처럼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자, 이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PD도 괜찮다는데. 네.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 영구야, 네가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 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형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방송이 형님 이거 10분도 안 나가기 때문에요. 지금 형님 3시간을 넘게 찍었습니다. 형님 10분밖에 안 나갔는데 뭐 이렇게 오래 찍냐고 그랬더니 아니 기대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었더니 아니 담벼락에 기대서 우리가 이렇게 놀았나 영화를 찍으셨네. 예. 그러니까 중훈이 형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던 기억이 나고 김보성 씨. 김보성 형은요. 이 형은 정말 의리잖아요. 근데 이 형은 항상 본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형하고 술을 먹고 이제 인터뷰를 다 끝냈어요. 일단 영구야 이대로 가면 안 돼. 한 잔 더 하는 거야. 근데 2차를 가서 또 막 한 잔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끓이. 3차 다 가지, 의리. 형님, 저 죽겠습니다. 아니야, 3차, 의리. 3차 막 먹었어. 근데 또 의리, 4차 가자. 근데 얘 자꾸 술을 먹으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장실을 가지? 근데 바로 오는 게 조금 오래 있다 와요. 네. 근데 매니저가 오더니, 형님이 그냥 이제 술 못 먹겠다. 그냥 저거 가주세요. 보성 형은요, 본인이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까. 지금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또 의리하고 토하고 가는 와서 거. 하고 먹고 부석이 안 좋으니까 또 하고 본인은 지면 안 되는 거야.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보성 형이 왔길래 제가 형님 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형님 저 이제 갈 겁니다. 했더니 네가 안 먹는다 그랬다. 네가 가자 그랬다.
컨셉을 잘못 드시네. 그래서 근데 형님 제가 못 먹겠습니다 할 때 그래 영구야 우리 답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정도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크고 예. 항상 뭐든지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좀 둔한 것 같은데 형님 이제는 좀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에 TV 연재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사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잘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정말 저는 돈이 한 푼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한 푼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보일러를 켜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저축을 했고 아파트를 분양을 딱 받으면요.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러요. 예. 근데 그때 아파트 두 채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예,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 돈을 대출 받으면 돼요. 아파트를 담보로.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아끼자. 누가 택시비 5만 원을 주면 5만 원을 받아서 걸어오고. 그리고 겨울에는 무조건 보일러 안 돌리고 전기장판 켜놓고 따뜻하게 잠옷 입고 이렇게 그 옷 입고 들어 자고 이렇게. 그리고 씻어야 되는데 보일러 돌려야 되니까 돈이 또 아까울까봐 목욕탕에 있는 그 아들 사해봐주고 평생 목욕탕 공짜 해가지고 거기서 목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아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저한테 대줄 돈이 없으니까. 저녁에 라이브 카페 가가지고 저 라이브 카페에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라이브 카페에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한 푼도 빌리지 않고 아파트 두 채 모든 돈을 다 완납을 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박수가 여러 번 나오네요. 그래서 네. 조용구가 짠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짠돌이, 짠돌이. 너무 써보질 않으니까. 저는 근데 안 써보니까 쓸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5천 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돈이 손에 돈 한 푼 없다가 갑자기 4억, 2억 전세를 주니까 6억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두 채 분양을 준 거. 두 채 분양을 준 거. 또 6억이 생긴 거. 그래서 이 6억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6억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내가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이고. 근데 막 꼬이네, 이제 파리가. 제가 아는 그 분이 주식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한번 저를 믿고 그래. 2천만 원만 한번 해보래요. 2천만 원 했어요. 그분은 주식의 신이에요. 하늘이 내린 신이었어요. 정보를 줬는데 상한가 간다면 상한가하고 하한가 간다면 하한가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보름 만에 1천만 원을 벌었어요. 와. 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 바보 같은 삶을 이걸로 청산하자. 6억을 갖다 때려 넣어서 벌자. 그러면서 제가 그분 찾아가서 1천만 원 번 돼서 300만 원을 주면서 한 번만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보를 받았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큰형이랑 작은형이 그때 힘들었거든요. 형님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형, 작은형, 내 동생 주변에 아는 누나들에서 10명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큰형이 술 한잔 먹고 영구야 고맙다 나는 네 동생에게 자랑스러워 뭐 이러면서 막 주식이 올라가니까 근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더니 이 주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생도 많은 손해를 받고 제 주변 사람도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때 주식에서 손해를 봤으면은 멈춰야 되는데 이 주식을 찾겠다고 작전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신용하고 미수하고 버는 돈 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려 여기서 이제 내리막을 탄 게 13억이라는 돈을 주식으로 잃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인데. 예, 엄청 많이 벌었던 돈을 주식을 꽤 오랜 시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왜냐면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아니고 공돈이 아니고. 그쵸. 제가 정말 안 먹고 안 써서 번 돈인데 이 돈을 다 날렸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어요, 정말. 막 그래서 맨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거의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밤에 잠이 안 와요. 빨리 아침에 9시 장이 빨리 개장되기만 기다렸다가 그날 상한가 되면 막 올라오면 좋아서 기분 좋고 떨어지면 뭐 또 우울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조차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조울증처럼 막 그렇게 심하게 막 했으니까 밤만 되면 한강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울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오빠 행복한 게 더 있는데 왜 자꾸 이거만 보냐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하나 통장에 하나도 없는 돈에 차곡차곡 돈을 다시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조건 북한산에 가서 스마트폰을 차에다 두고 무조건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5시쯤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신이 약해지니까 몸까지 약해져요. 술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면서 제가
다시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또 잘 되니까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대 사람이 술을 맨날 먹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이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니까 아내가 오빠 제2의 전성기를 위해서 몸짱이 한번 돼보라고 해서 아 그때 살을 빼줘 그때 아~ 아내 때문에 방송국에서 하는 몸짱 대회에 나가서 바로 8개월 만에 74kg인데 네. 15kg를 감량하면서 59kg가 되고 야~ 그때 그러면서 제가 1등을 하면서 식스팩을 얻었죠 얼굴은 거의 입간 되기 전에 얼굴을 맞아요. 그때 그 몸짱 도전기 때 네. 전후 사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2의 전성기가 온다래서 정말 살을 빼니까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섭외가 오는 내용들이 무리한 다이어트,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남긴 후유증 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살을 빼면서 저와 같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정준호 씨, 주영훈 씨, 뭐 김성현 씨 이런 분들이 저처럼 살을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아, 좀 많이 이렇게 아,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 노래입니다. 무심한 달력. 예, 예. 여기에 대한 얽힌 사연. 이 노래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 사형제를 낳고 아버지가 5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 워낙 술을 많이 드셨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52살, 지금 이 나이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술을 먹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화를 냈던 거는 우리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술 머리가 다 피했거든요. 아버지랑 아무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너무 아버지가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때 잘해드릴 걸. 정말 잘해드릴 걸. 그게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가 떠난 그 빈자리를 혼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인생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엄마는 돈을 안 써요. 돈을 주면은 다 자식들, 손주들 다 주시고 그리고 아파도 병원도 잘 안 가세요.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노래 무심한 달력입니다. 달력은 무심하게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엄마 하루하루를 좀 멋지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노래 무심한 달력 들려드리면서 오늘 조영구와 함께 만남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멘트를 본인이 다 마무리를 해버리셔가지고 나 진짜 나 여기 저기 만약에 김현우 씨 바쁜 일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요즘 굉장히 예, 예. 자, 아무튼 뭐 마무리는 지금 조영구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무심한 달력 노래를 들으면서 네. 여기서 조영구 씨와의 만남은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 네. 속에도 꿈이 있다면 희망도 있다.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조영구 씨에게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조영구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아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세월아 넌 그냥 꼼짝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조금만 쉬었다가 자 한평생 자식이의 부모님께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아 세월아 어디로 가느냐 언제나 청춘과 한다 시간아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달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조용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무엇이든 Q&A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 얼마 전에 저도 실제로 네. 예전에 적금을 부었던 걸 까먹고 있다가 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찾아가지고 기쁨을 누른 적이 있거든요. 아, 예. 네. 맞아요. 분명히 내 돈인데 잊고 있다가 찾으면 또 두 배로 더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기쁨을 네. 드리려고요. 숨겨있는 나의 금융자산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떻게 하면 숨겨진 금융자산이냐, 잠자는 돈이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같은 거, 은행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휴먼 예금이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고요. 특히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만기가 다 된 보험금입니다. 맞아요. 이 휴먼 보험금. 그래서 휴먼 예금과 휴먼 보험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찾지 않게 되면은 이게 금융기관이나 유사 유관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내 돈도 아닌데 그거를 맡아야 하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본인에게도 분명 손해지만은 그렇죠. 이게 계좌에 있다가 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재의 휴먼 예금, 휴먼 보험금 숨겨진 그냥 잠자고 있는 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네. 오른쪽이 금액이고 왼쪽이 계좌입니다. 금액을 보면 휴먼 예금은 8,200억이 넘어 휴먼 보험금은 5,700억 합쳐서 거의 1조 이상 훌쩍 뛰어넘는 돈입니다. 계좌로만 봐도 지금 2천만 계좌가 그냥 방치돼 있다라고 해서 혹시 저 2천만 계좌 중에서 네. 또한 1조 3천억 중에서 내 돈이 한 50만 원만 있어도 그러네요. 10만 원만 있어도 이거는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걸 반드시 네.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천만 계좌라고 하니까 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현우 앵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돈 어떻게 네. 찾아야 됩니까? 일단은 가장 쉬운 사이트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Fine, Thank you, and you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파인이라는 건데 파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잠자는 내 돈 찾기라는 이제 저 카테고리 하나가 있어요. 저기 바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리한 게 물론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되지만은 어느 은행이 어디가 있고 디지털 인터넷에서 바로 뭐 내 계좌로 쏴주십시오. 전화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 일단은 한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이상 거래를 안 하면 휴면 계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좌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니까 휴면 계좌만 따로 표현한 것들은 은행연합회에 가보시면은요. 휴면 계좌 통합 조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은행 쪽은 5년을 그냥 방치하거나 네. 보험 쪽은 3년을 방치하면 이것은 휴면 계좌야라고 해서 따로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 하셔서 또 본인도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은행 쪽들, 보험 쪽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또 다른 사이트도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자동이체하기 위해서 만든 통장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예. 정말 까먹기 쉽지 않나요? 그 스쿨뱅킹, 그러니까 아이들 급식비, 네네네. 식비는 스쿨뱅킹에서 네. 제가 봐도 상당 부분 이 휴면 계좌들이 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는 2003년 이전 계좌도 실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은행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중에서도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2003년 이전에,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휴면 계좌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잠자는 돈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오늘 들어가 보셔서 잠자는 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통장 속에 있는 현금 외에도 우리 항공사 마일리지도 많이 쓰는데 유효기간이 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2008년이라는 기점을 머릿속에 확 두셔야 돼요. 2008년, 이게 뭐냐? 2008년에 항공사들이 계속 마일리지를 쌓으면 너무 위험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 마일리지에도 유효 기간을 두자라고 해서요. 2008년부터 10년간이라는 마일리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6년에 쌓였던 거는 영원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쌓인 것들이 10년 단위로 이제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 2018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2008년에 쌓아놨던 거는 올해 연말이면은 이제 네. 사라지고요. 12월 31일까지인 거예요. 예. 그렇죠. 2009년 거는 2019년에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특히 어르신들 은퇴한 분들 중에 2008년, 2009년, 2010년에 집중적으로 출장 가면서 마일리지를 담아놨다. 네. 이거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008년은 정말 안 남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빨리 뭐 전화를 하시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곧 사라집니다. 10년이 되는 마일리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제휴된 것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 마일리지를 언제 쓰느냐라는 중요한 건데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비행기 티켓 구매라든가요. 네. 아니면은 이제 좌석을 뭐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는데, 이게 지금 해외여행을 안 가는데, 네. 여행 안 가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에 쓰느냐? 보면 호텔 예약, 뭐 렌터카, 또 기내 면세품 같은 건 물품 구입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유효기간이 촉박하다면, 저기 말한 것처럼 뭐 테디베어 세트라도 빨리 네. 써서 그냥 손해볼 순 없잖아요. 그러네요. 꼭 챙기시기를 네.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하게 마일리지가 남았을 때 네. 이거는 뭐 하지도 못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네. 이게 많이 홍보가 돼도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됐는데요.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띄어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인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8인까지 됐는데 이 모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제 거, 뭐 누나 거, 남동생 거를 합쳐서 부모님 여행 보연해 드리자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몰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를 쓰시면 한 분한테 가족 중에 이거 몰아서 네.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영상으로 보내 추천해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어려운 이웃 돕는 뭐 추운 연말이 왔습니다. 특히 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구리 남북 하나 재단에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소통기부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민에게 장학금과 정착지원금을 기탁한 기부자 대표들과 탈북지원단체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탈북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준비했고, 북한 의사 출신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도전하고 있는 원순옥 씨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꼭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서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북 하나재단에는 정부 지원 외에도 총 15억 원의 민간 기부가 이뤄졌습니다. 기부자의 수도 600여 명에 달합니다. 채널A 이서연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고문은 12월 7일 오늘 대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